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데리고 싶습니다. 네, 앞으로 좀 이동할까요? 네. 네. 오늘 또 데리고 보러 오신 분들에게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끝. 데리고 안녕하세요. 데리고 싶습니다. 안녕. 정말 추운 날인데 오래 기다리셨어요. 네. 정말 반가운데요. 데리고 여러분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저희 지금 게임 활동도 하고 네. 뭐 예능에 들어가면 예능도 열심히 하고 있고요. 네. 이렇게 행사도 열심히 하러 왔습니다. 네, 이번에 저연 언니가 거기 갔다 왔거든요. 거기 어디예요? 정글에 갔다 왔는데 네. 언니가 되게 고생을 많이 하고 왔는지 그럴 것 같아요. 와서 엄청나게 약간 덕담 같은 것들을 많이 해주더라고요. 어땠어요? 뭐 현진 같이 거기서 네. 이제 원주민처럼 지냈는데 네. 거기 있을 때는 그렇게 힘들었는데 지금 오니까 네. 뭔가 후련합니다. 아~ 네 배운 것도 많았고요. 네네. 네 나중에 1월달에 방송할 예정이니까 본방사수 해주세요. 본방사수 해요. 약속해주세요. 아시겠죠? 또 요즘 뭐 공연도 많이 다니시잖아요. 네. 네 너무 바쁘시겠어요. 어떻게 몸 관리는 어떻게 해요? 저희 잘 먹으면서 네. 몸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잘 먹으면서 네. 또 살도 안 찌는 비법이 있을까요? 이거 너무 궁금하거든요. 근데 솔직히 네. 제일 쉬운 방법이 그 아시잖아요. 굶는 게 제일 쉬운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아니, 그러니까 그게 막 쉽다 이게 아니라 저는 운동보다 굶는 게 더 쉬운 것 같아서 최대한 식단 조절을 좀 많이 하는 편이고 네. 그 요즘엔 또 몸에 좋은 걸 많이 찾게 되더라고요. 그냥 먹고 싶으면 네. 많이 움직이면 돼요. 그쵸. 먹은 만큼 움직이면 먹고, 됩니다. 움직이고 네 맞습니다. 오늘 데리고 보러 오신 분들 위해서 네. 여기 포토타임을 아, 네, 포토타임을 잠깐 갖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조금 이제 네, 여기 왼쪽으로 좀 치우치는 이쪽으로 좀 네. 네. 저는 이쪽으로 있고 네. 제가 여기 또 중국 팬분들, 일본 팬분들 위해서 제가 중국어로 이얼싼 하면 맞춰서 포즈를 취해 주세요. 네. 한 번은 왼쪽 그리고 중간 오른쪽 이렇게 갈게요. 왼쪽은 네. 여기다. 여러분. 네. 이쁜 사진 많이 찍어 주세요. 가볼게요. 이! 야, 셔터 소리. 네, 이번엔 중간, 네, 중간에 계신 분들 보면서 R! R! 두. 네, 오른쪽 계신 분들 보면서 3! 아, 저기 매니저님. 야, 사진 찍으시는 분들 거의 뭐 입이 귀에 걸리셨어요. 네. 이쁜 사진 많이 네, 찍어주셨겠죠? 감사합니다. 아, 또 베리굿 여러분들은 활동을 하면서 여러 가지 컨셉을 해볼 텐데요. 혹시 개인적으로 다음 앨범 때는 이런 컨셉도 좀 해보고 싶다. 아, 저 있어요. 어떤 거 있어요? 멤버들도 다 알지 모르겠는데 저는 좀 파워풀하고 파워풀한 거? 살짝 섹시미가 있는 섹시한 거, 네. 걸크러쉬 무대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아, 네. 대표님, 매니저님 듣고 계시죠? 네. 또 어떤 거 있을까요? 다 동의해요? 어, 네, 좋아요. 네, 다 동의하죠? 걸크러쉬. 네. 아, 팍 이런 거. 섹시하면서 걸크러쉬 박력 있는 거. 다음번에 또 이런 컨셉으로 앨범이 나왔으면 하는 기대가 있네요. 네, 여러분 그러면 또 이렇게 바쁘게 활동하시는 베리굿 여러분들 또 몸 건강 잘 챙기시고 다음번에 본인들이 원하는 컨셉으로 나오기 바라면서 네. 준비한 다음 무대 들려주세요. 어떤 곡이에요? 다음 곡 뭔가요? 멜로멜로입니다. 여러분 아시면 호응 많이 해주세요. 멜로멜로 즐겨주세요. 즐기자. 바로 다음 곡으로? 아니요. 네, 저희 마지막 곡. 아, 맞아, 마지막 곡이죠? 아, 네, 네. 다들 숨 좀 고르시고. 개인 인사할까? 개인 인사? 네, 개인 인사 우리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저부터 개인 인사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베리굿 셋째 서율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가워요. 네, 안녕하세요. 베리굿 세영입니다. 만나서 반가워요. 네, 안녕하세요. 베리굿의 맏언니가 된 조연입니다. 오늘 즐기세요. 안녕하세요. 베리굿의 막내 네. 고은입니다. 네, 저희 여기
DDP 늦은 밤 콘서트에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네. 이걸 아까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늦었어. 그쵸, 까먹었죠. 네, 맞아요. 여러분들은 지금 DDP에서 저희 베리굿과 함께하고 계시고요. 네. 그리고 저희가 동대문에서 이렇게 무대를 해보는 게 또 되게 오랜만이잖아요. 맞아요. 이렇게 밤 공기를 마시니까 좀 어때요? 동대문의 공기. 추우시지 않나요? 더워요? 더워요? 네, 저희가 아마도 네, 열기를 뜨겁게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더우신 것 같은데 저희가 마지막 곡으로 달빛 아래 춤을 춰라는 곡 준비했으니까요. 여러분들 끝까지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엄청 신나는 노래니까요. 다들 일어서 있으시니까 막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네. 같이 즐겨주세요. 네, 마지막 인사할까요? 네, 지금까지 끝. 베리굿!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